10년 정도 돼요. 근데 3살이 되면은 이렇게 덩치가 더 크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만 3살 됐어요. 이제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롱다리는 될 수 있어요. 덩치는 다 컸지만. 자. 근데 3살이면은 나이가 많은 편일까요? 어린 편일까요? 어려요. 어른 호랑인데 그래도 어린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나랑 코를 보시면은요. 무슨 색깔이죠? 분홍색. 맞아요.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어린 호랑이들은요. 코가 분홍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까만색 점이 점점 생기면서 조금 까무잡잡한 그런 코가 된다. 이따가 혹시라도 사파리 가셔서 다른 호랑이들을 봤을 때 코가 조금 까맣거나 아니면 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호랑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 같잖아. 제일 안 먹네. 다 먹었어? 왜? 나라 배부르구나. 코만 먹어 그럼. 코만 먹을래? 그만 먹을래? 배부르지 너? 어떻게 할 거야? 배부르잖아. 이거 하나만 더 먹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메디컬 트레이닝은 우리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뭔가 배가 부르거나 공부가 하기 싫으면은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다운이 나라 만나면서 애니멀톡 즐거우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메디컬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 옛날에는요. 호랑이들을 볼 때 무조건 뭘 했어요? 뭘까요? 맞아요. 마취죠. 마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제 메디컬 트레이닝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랑이들이 현재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 9종류 중에 3종류가 멸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 호랑이가 굉장히 이제 적은 숫자로 남아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사육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거밸리 사육사 유엔이었고요. 남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네. 갔네.